아빠 사랑해. Love you. 여러분, 운동을 하는 건 쉬워요. 식단을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.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건 쉬운데, 식단을 매일 꾸준히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. 한달반 열심히 하거든요. 가끔 몸무게가 확 빠지고, 또다시 돌아오고. 어쨌든, 매일 챌린지, 맞아요. 끝까지! 누구에게나 즐거운, 저에게 즐거운, 모두에게 즐거운 네, 주말이었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피곤해 쩔어있죠. 피로감이 많이 쌓여서 5일절 다 취소하고 목욕탕에 가서 꼬박꼬박 졸지 않습니다. 어우, 너무 좋아요. 리미야 잘했대. 새벽 2시 반입니다. 네, 안 잤어요. 놀란 소식은 제가 그제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컵 몸무게가 76.5더라고요. 78.5에 비해 한 2kg 빠졌는데 때가 얼마나 많았던 거죠? 지우개. 지우개. 왕자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겁니다. 혹시 사람이 잠을 많이 자야 돼요? 잠을 많이 자니까 깨운하네요.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뭐 많은 시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몸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. 한달 뒤에 선명하게 생겨진 제 왕자를 너무 놀라실 겁니다. 왜냐면 뭔 장담하지 마세요.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. 왜냐면 볼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가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왕자입니다. 복과를 만들겠습니다. 이제 잘하겠습니다. 가생사는 더 키해. 더 키즈네. 매일 꾸준히 한다는 거 큰 결과를 다가옵니다. 트위스트 왕자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. 나도? 더 키즈웨이! 더 키즈웨이! 함께해요, 우리!